굿데이 유튜브 우마입니다. 자, 오늘은 농어 낚시를 하러 왔어요. 농어 잡아가지고 에? 아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채비는 2500번 릴에 9피트 전후에 농어 ML대입니다. ML대 플로팅 민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던져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히트입니다. 아, 좋아. 히트. 근데 사이즈가 작네요, 이거. 어, 감았습니다. 아, 빠졌어요. 아, 빠졌어. 아. 아. 아이씨, 까비. 아깝습니다. 히트했는데 빠졌네요. 네, 사이즈가 많이 작았어요. 한 손끝처럼 느껴지는 사이즈는 한 30에서 40 정도였네요. 죄송합니다. 또 잡아내 보겠습니다. 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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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에 보십니까? 와, 어, 와, 사이즈 된다, 사이즈 괜찮아. 어, 붙이면 안 되죠? 와, 바로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 사이즈 괜찮아. 와, 사이즈 괜찮다. 와,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 어, 어! 역시! 와,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 안 돼. 아, 다행이다. 훅이 두 개 제대로 걸렸어요. 힙 빼고 올리겠습니다. 아! 좀 빵이 좋아가지고 보자마자 한 8잔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좀 침착해서 보니까 한 70. 와, 빵 보세요. 역시 가을 농어입니다. 와, 빵집입니다. 대충 지금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안되네요. 80까지는 안되고 한 75 정도 되겠습니다. 아, 빵 좋네요. 찐이네요. 지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히트! 오, 히트! 히트! 자, 앞에 히트. 히트, 히트.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거. 아, 좋아. 어! 와, 좋아. 좋아. 자, 노을 채워 올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 자, 바늘털이 조심하고요. 좋아. 이야. 예스! 예스! 야! 해냈다! 우마가!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까 그거보다 빵 훨씬 작죠? 아, 최고가 훨씬 작습니다. 빵이라 그런지 최고가 작죠? 그래도, 길이는 한
60 나오겠네. 60, 70까지 안 되고 한 60 조금 넘겠네요. 아, 좋습니다. 후. 자, 보세요. 아, 좋습니다. 빨리 갈무리하고 또 잡아보겠습니다. 아, 좋아. 아, 왜 농어가 안 나올까요? 하지만 여 뭐 농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 보세요. 크, 붉은 노을 보세요. 분해시킨다 아닙니까? 불 괴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I love you 노아 소리쳐 부르지 마 쳐내다보는 돌만 붉게 타는데 신난다 신난다 이미 고기를 두 마리 잡았기 때문에 개판 쳐도 된다 농어야 일어나거라 형이 왔잖니 또 모닝콜로 깨워줘야겠습니다 모닝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모닝콜 빰빰빰빰빰빰빰빰 모닝 자 고기가 안 나오려나 봅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저놈의 쉐기들 만나게 헤쳐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저 녀석들 아 한 건 했습니다 오늘 낚시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단 조과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인데 큰 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사이즈 카메라 켰을 때 잡으니까 아 참 기분이 좋네요 타이밍도 좋았어요 이런 빵 좋은 농어가 나오네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빨리 가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봅시다 아, 진짜 이거 빵이 말이 안 됩니다 빵이 농어가 아, 빵이 진짜 한겨울 최고 좋은 그런 농어 와 진짜 크게 한번 재볼까요 위에 거 주둥이 다 물어 자 주둥이 다 물고 주차되고 하면 한 73, 72 정도 나오네요 작은 놈은 한 66 정도 나오네요 아, 하도 오랜만에 잡았더만 크기 가늠도 못하네 크기 가늠도 못해 그래도 70이 넘는 놈입니다 아 그래도 이거 빵 차이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초겨울 늦가을 빵 좋은 그런 농어입니다 아 찍입니다 아 기분 좋네요 이 녀석들 손질해 줘야 되는데요 내장 빼고 이렇게 손질하는 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스킵 될 겁니다 오늘 만들어 먹을 요리는 바로 농어 스테이크입니다 농어 스테이크 요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농어 밑간 해주겠습니다 소금 그 다음에 후추 밑간을 해서 준비하고 불 올릴게요 올리브유 둘러도 되고요 저는 식용유가 있으니까 식용유로 두르겠습니다 자 불이 달가졌으면 농어를 넣는데 이 생선류라 일단 항상 이게 껍질 쪽을 올리세요 아 그리고 이 종이박스 위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올리면 안됩니다 종이박스 위에 절대 가스레인지 올리지 마세요 껍데기 쪽으로 해서 넣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넣고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게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 껍데기 쪽이랑 살 쪽이랑 수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말려요 이렇게 생선이 농어가 말립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생선 옆면을 보세요 옆면을 봐서 절반 이상 이렇게 익어 올라왔을 때 그때 뒤집어 주면 됩니다 아 색깔 좋아요 레몬 버터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버터 마늘 코리아 화이트 와인 레몬 마지막으로 깻잎 자 이렇게 소스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접시 제가 좋은 거 준비했거든요. 저 요거 농어 먼저 싹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어 올려주고 요 소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여러분들, 제가 뭐가 빠졌다 했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단백질 지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 그랬어요. 밥을 이렇게, 네? 밥이 무조건 있어야 돼. 밥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레몬 버터 소스 농어 스테이크 완성했습니다. 자, 지기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농어 뱃살 부위 쪽. 이게 등살 쪽에 단백질. 와 이거 살 보세요, 살 보세요. 야 밀어 넣겠습니다 그냥. 와. 와 열받는다 여러분들. 버터, 마늘, 레몬? 사실 의아했거든요. 소스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주 뭔가 있어, 무슨 소스일까 했어요. 와 근데 이거, 와 우와 우와, 자칫 비릿할 수 있는 걸 레몬하고 마늘이 잡아줍니다. 와 껍데기 바삭한 거 이거 이거 안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먹습니까 이거. 아, 밥 없습니다. 밥 없어. 그냥 우와 그냥 매번 농어를 그냥 소금이나 후추만 뿌려서 먹는데 그럼 자칫 비린내가 살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와 이거 레몬 버터 소스는 신의 한 수입니다 진짜. 되게 잘 어울려요. 그 특히 그 레몬의 신맛이, 와 이게 신, 아, 진짜 살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자주인데 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와 와 이건 마스크 쓰고 먹으면 안 돼. 야 이건 불편하게 먹기 싫다. 여러분들 모자이크 처리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진짜 이 맛을 음미하는데 마스크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진짜 어머 너무 이거 지금 이제 가을 농어 같은 거 기름이 좀 있거든요. 이 레몬에서 나온 산미가, 와 이건 몇 번을 강주가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싶다. 다 먹었다. 우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부럽죠?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 더 이상 말을 하면 노아한테 죄짓는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와 지겠다.